백신 맞고 저는 약간 몸살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냥 약간 엄청난 몸살이 올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누워만 있었어. 그리고 여긴 너무 아프고 3일 동안 아팠던 것 같아, 팔이. 나는 이제 백신 맞으러 가는데 사실 전날 좀 무리를 했어요.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왜 못 자고 왔냐면 나 게임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제 클팟 깨는 파티를 갔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첫 뒤지고 이래가지고 못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8시 반까지 한 거예요. 깰듯 말듯 깰듯 말듯 하면서 못 깨가지고 결론은 좀 말을 하니까 욕은 못 하겠고 저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그랬더니 써머러님 한번 더 하고 가라면서 안 된다면서 지금 가야 된다고 저도 못 깼네. 뭐 그러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약간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야. 좀 잠을 많이 자볼 걸. 너무 무서운 거야. 도착하자마자 그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집에 갈까? 5만 원에 다 했어. 왜냐면 이제 내가 맞을 시기에 사건 사고도 많고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막 팬들도 보내주고 막 그런 거를 대가리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일단은 의사한테 닥터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싶어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딱 맞는 데까지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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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통과한 거예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대충 보는 느낌으로 계속 통과 통과 물어볼 틈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딱 맞으러 딱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이랬어요 내가. 그래서 한 10분 동안 얘기를 했나봐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잘 못 잤다면서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요즘에 인터넷에 백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게 많아서 너무 무섭다면서 맞아들까요? 전 아스트리아사니까 2차까지 맞았는데 괜찮다면서 안전하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잠깐만요. 혹시 만약에 맞고 난 뒤에 내가 병원을 가야 될 상황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니 설명을 싹 해주는 거예요. 5분 동안 너무 친절하세요. 이제 맞을 준비 되셨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의사님. 잠깐만요. 어머. 타이렌으로 언제 먹을까요? 무섭고 많이 불안하시면 미리 드시라면서 안 아파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파도 먹으면 항체가 뭐 안 생기고 뭐 살 붙었나? 아 그냥 먹으셔도 된다면서. 야 일단 맞을게요. 아니 아플까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아프게 저는 다 났다는 거예요. 진짜 빨리 놓잖아. 다 났다는 거야. 그래서 15분 앉아 있잖아요. 15분 앉아 있고 형의 차로 오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 맞아. 힘이 쫙 다 빠져. 그 느낌이 있어. 뭔가 내가 수면 마취를 많이 해봐서 알아. 수면 마취 하기 전에 진통제를 먼저 놓는 병원이 있어요. 주사를. 아, 그 느낌이야? 그 진통제 놓으면 뭔가 나른해지잖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뭐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기로 기꺼멍을 하자면 쓰셨는데 37.3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유,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여기서 1도만 더 올라가면 병원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딱 옷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37.1도 내려가는 거야. 37.1도가 계속 며칠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 3-4일 계속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집에서. 뭐야 뜨겁게 됐어? 뜨겁진 않은데 기꺼멍 쓰시니까 계속 37.3도예요. 온도계가 고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기생활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기꺼멍 푹 쓰셨어요. 근데 36.8도가 나오더라고. 동의를 쓰셔봤는데 동의도 온도가 안 높더라고.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어 난 사실. 난 안 무서웠어. 무섭진 않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뉴스 타고 나대요. 진짜? 형이 다음 주부터 나와요. 자두 맛있어? 자두 장아찌인가 봐요. 어머 백신 맞고 죽다 살아났다면서요. 진짜 아팠어요. 첫날 저녁부터 약간 몸살기가 오면서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타이레놀 먹었어요? 저 타이레놀 4통 먹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별다른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수액 조금 맞고 이제 그 다음날에 병원 가가지고 종합병원 거기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뭐야? 아니 그래가지고 한 저는 되게 길게 6일 정도 아팠어요. 6일이나 아팠어요? 서서히 이제 괜찮았어요? 네. 나도 그렇게 쉬어요? 역시 그리고 나 흰 부위가 있어요. 안 쉬어 그거는? 쉬어요. 아쉬운데는 표정이 없네. 사람이 표정을 유지하면 쉬어야지. 근데 두통 진짜 최고. 이렇게 숙이면요 세상이 도는 느낌. 골이 덜렁덜렁하네. 응. 나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 골이 덜렁덜렁하길래 야 아기새 일로와 내 옆에 누워라 이랬어요. 내 10분에 한 번씩 나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해주라 이래갖고 무섭게 왜 그러는 거 이러는 거야. 내 지금 골이 덜렁덜렁해서 타이네들 먹었으니까 잘 거니까 나 좀 지켜달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야 나 잘 때 이상 없더라. 꿈 보고 잘 자던데 떠오르더니 개운하던데 골이 덜렁덜렁하는 야 이마 실리콘 아니라고 이 쌍년아 진짜. 필러 맞은 사람은 못 떠나가.
말도 안 돼. 진짜래. 얼굴이 붓는데요. 진짜요? 어, 괜찮아요. 저 얼굴에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엉덩이가 붓겠네. 엉덩이 유만해지겠네요. 어? 이득. 이득인가? 쉬면서 여기 아가씨들 만난 적 없어요? 한 명도? 한 번도 없어요. 두 달 동안? 나 나나 언니랑 한번 밥 먹었다. 너도 없었죠, 그걸. 난 돈 보고 끝났죠. 수전이가 안 불러내면은 집에만 있어갖고 안 나가. 얘는 직업 여성이에요. 어, 전 직업이 따로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를 9개를 키워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쌀도 팔아먹고. 어, 버스 기사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게임하면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나가듯이 6시에 일어나서 접속해갖고 12시, 2시, 3시까지 일만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딱 갑자기 들었냐면 게임을 왜 하는 거예요? 즐기려고. 네? 재밌었어. 즐기려고 하는 수준이 넘어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난 재밌어. 내 게임 스타일은 어떤 콘텐츠가 나오면 그까지 다 즐기다가 이제 실증나면 빠지는 스타일이거든. 나는 얘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런 걸 직업이구나 이게. 무슨 직업이? 근데 그런 걸 진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완전히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아직. 딱히 노예처럼 하는데 그게 높지도 않아요. 서민 정도예요. 내 캐릭터들보다 다 낮아요. 아니 추전이 자체가 이 언니 그냥 인생이 운이 좋아. 게임도 약간 현실 반영이잖아요.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90만 원에 띄우고. 맞아, 될 놈 돼. 운도 노력한 자에게 오는 법이죠. 맞네. 맞아요. 짜란. 추자 언니는 시도 때도 없이 강화를 눌러요. 그러니까 뜨는 거. 아니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 지나가다 툭 눌렀는데 떠버린 거.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임은 현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저축이란 걸 안 해요, 게임에서는. 그래서 나는 모으는 쪽쪽 다 써. 그걸 쓰려고 일하는 거잖아. 근데 정말 좋은 예로 나는 뭐 이거를 만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똥 돼버렸어요.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도 나 이걸 뭐 만들 거야 이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못 만들 거 아니까 내 입으로만. 현질 얼마까지 해봤어요? 게임에? 저는 모두의 마블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얼마? 2,080만 원인가? 저는 현질 잘 안 해요. 지금은 거의 안 하잖아요, 로아에. 안 하죠. PC샵에 있는 것만 사죠. 저 현금 120만 원짜리 보석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명품 옷 입고 티코 타고 다니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경기 타면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느낌? 왜 언니 팔지 말라며 팔라고 하니까. 네 자신의 스펙업을 해야죠. 투자를 해서 그 레벨, 네 그 가방에 맞는 격에 그래야 되지. 괜찮아요. Set up on coming song.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야.